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내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픈 김팀장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내부 사이즈도 실제로 측정을 해서 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집 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집은 내부 실사용 면적만 30평입니다. 거실과 주방도 넓게 잘 뽑았고요. 무엇보다 방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방 3개가 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한 사이즈는 구조 설명드리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바로 앞에 있어서 저렴하게 장보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운동과 산책할 수 있는 서서울 호수공원도 도보로 5분만 걸어가시면 위치해 있어서 운동하시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고강동은 앞으로 고강역이 개통 예정이라서 교통도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그럼 내부 구조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은 신발장이 총 6칸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2칸은 키큰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매립선반이 있어서 자주 쓰시는 물건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쪽에 보시면은 공간이 조금 여유롭게 남아있는데, 이 공간도 선반을 설치하시면 더 현관을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방두 개가 위치해 있고요. 왼쪽에 주방과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가 3.8m, 2.8m인데요. 제일 작은 방입니다. 방 3개 중에 제일 작은 방인데 사이즈가 이 정도입니다. 방 사이즈가 정말 좋고요. 무상 옵션으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세탁실로 사용이 가능한 발코니가 위치해 있고요. 발코니도 넓게 잘 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놓고도 공간이 여유롭게 남을 정도예요. 그래서 활용하시기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4.7m, 2.7m고요. 중간방입니다. 거의 안방 크기 정도 사이즈인데요. 방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무상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침대, 옷장, 책상 어떤 걸 놓으셔도 다 사용이 가능한 방 사이즈입니다. 방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의 구조는 11자형으로 되어 있고, 앞쪽은 식사를 하실 수 있게 한단 낮춰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무릎이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요. 안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도 역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전부 다 수납이 가능하고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콘센트가 있어서 주방 소형 가전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홀 설치되어 있는데 거실과 주방이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 폭은 4m고요. 지금 보시는 좌측 벽면의 길이가 4.9m, 우측 벽면의 길이가 4.9m입니다. 정말 큰 거실이고요. 6인 소파와 안마의자까지 다 같이 놓으셔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거실입니다. 천장을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간접등도 깔끔하게 마감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입니다. 안방이고요. 방 사이즈는 3.7m, 3.3m입니다. 이 방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벽면의 길이가 3.3m입니다. 그래서 옷장이나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 안쪽을 보시면 붙박이장이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어서 이 공간이 정말 좋습니다.
붙박이장이 총 5칸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도 긴 코트나 패딩 걸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화장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 보시면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정말 크게 잘 되어 있어서 옷 넣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안방 욕실이 위치해 있고요. 안방 욕실에는 보시면은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이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안방 맞은편에는 공용 욕실이 위치해 있고요. 공용 욕실도 정말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샤워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레이톤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정말 멋스럽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간접등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고강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신축 아파트 오픈 현장을 보셨는데요. 방이 정말 크게 잘 나왔고 거실도 넓고 주방도 정말 크게 잘 나왔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